반갑습니다. 9월 14일 원장 김 인사드립니다. 오늘 이제 새 커뮤니케이션하고 아케라하고 에이라까지 줬나요? 새 종목 간종하라고 좀 간종 보라고 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아케르나 이 종목이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. 세력전에서 빠져버려가지고, 물론 이제 뭐 바닥에서 이제 한번더 넣고, 평타로 그냥 돈돈 나왔는데, 뒤쪽에서 치고 갈 거는 같은데 좀 힘이 없긴 없네요. 이게 너무 빠져버리네, 이게.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, 커뮤니케이션은 이쪽 추세에 대해서 이제 치고 올라갔는데, 한 30%, 23% 정도 올라갔는데 들어가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. 전일 차트 자체가 좀 예쁜 차트는 아니거든요. 그럼 여기서 어쨌든 치고 올라갈 때좀 견딜 수 있었던 사람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고요. 많이 먹을 수 있는 거.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돌아 나갈 때 여기 타겟을 좀 먹고요. 그다음에 아이라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가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좀 올라가줘야 되죠. 좀 타이밍이 올라갈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. 타겟선 11.09 정도까지는 좀 바라봐야겠죠.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데 보통은 여기서 이제 좀 한번 쉬었다가 좀갈것 같으면은 여기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성이 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빠질 때는 이렇게 훅 빠지는데, 여기 지지 여부를 좀 보면서 좀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, 어제는 1등주는 이제 에이터리안이었죠. 에이터리안. 이 종목 좀 끌어가면서 쭉 드셔야 됐고요. 전형적으로 이제 1등주로 돌아서면서 이 종목밖에 안 나왔죠. 간종 종목에 한 종목 더 나왔었는데, 이 종목 타이밍에서 돌파하고 나서 1등주로 변모했을 때 계속 눌림 주는 자리에서 이큰 흐름에서 여기서 이제 먹고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갈 때좀 먹으면서 쭉 끌고 갔으면은 좀 드셨을 것 같고요. 나머지는 데이터 씬이나 립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선 닿았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왔었죠. 세력선에 치고 갈때좀 드셨어야 됐고 립은 좀 깔짝이를 했는데. 좀 이쪽에는 좀 많이 안 올랐고 초기에 이게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만 했네요. 몇 프로는 리브는 아직 간종은 안 올려줬는데 저는 좀 매매를 했습니다. 오늘은 좀, 좀 초반에 좀 많이 먹질 못해가지고 좀 여기 좀 아쉽게 밀려가지고 좀 그러네요. 예, 오늘 좀 매매를 쭉좀 한번 보십시오. 근데 크게 힘 있는 날은 아닌 것 같거든요. 전 차트도 없고 좀 재탕의 종목이 지금 올라간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오늘도 여기까지 녹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